예,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생일을 맞다 보니까 계속 생일차 그러는데, 사실 우리 현지태 국장님과 2016년도에 제가 경기도 청소년실험시설 협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청소년실험관 3층에다가 사무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 입장에서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, 그래도 저희 경기도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만큼은 진짜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 협회보다도 제일 단합도 잘 되고 또 우수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청소년계에서는 앞서간다 그 자부심을 할 정도로 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운영 대표자님들과 팀장님, 관리자님들 덕분에 경기도 청소년계가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워크숍의 준비를 갖다가 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 우리 현진태 국장님과 최지은 주인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. 저는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